조국 법원이 인정한 비위로 징계받은 자가 대통령을 하겠다 한다. 조국 비위 징계 공무원 윤석열 징계 사유 1.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. 징계 사유 2. 채널 A 사건 감찰 방해. 징계 사유 3. 채널 A 사건 수사 방해. 징계 양정 판단. 최소 면직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. 서울행정법원 제12부.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의소 판결. 2021년 10월 14일. 고일석 기자. 비위 징계 공무원 윤석열 징계 사유 1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.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반부패. 강력부 및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.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 공무원인 수사정보정책관 등에게 그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것. 징계 사유 2 채널 A 사건 감찰 방해. 채널 A 사건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킴으로써 대검 감찰부장은 적법하게 감찰 개시 보고를 하였음에도 감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함.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것. 징계 사유 3 채널 A 사건 수사 방해.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하여 소집 요건도 갖추지 못한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을 지시하여 수사를 방해.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여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를 한 것. 징계 양정 판단. 최소 면직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다. 2021년 10월 14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 징계 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결. 비위 징계 공무원 윤석열. 면직 이상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. 윤석열.